2019년부터 2020년, 21년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토요 누적의 경기 지금부터 라이브로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광명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운영이사 겸 GM 스포츠 대표 겸 최호림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호림입니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본 게임에 어떻게 되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선두 타자 승부가 중요하겠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스틸타워 선두 타자 권구 선수 또 바꿨죠. 아, 볼넷을 허용하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정권 선수 현재 오! 아, 위험했어요. 근데 일단 최고는 7? 쳤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의미겠죠. 아~ 스윙! 삼진으로! 가자. 장문성 선수 채워진 상태입니다. 아직 두 번째 투구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 아 쳤습니다. 아 스윙이죠? 맞죠? 아 화면만 봤는데 다른 사회인 야구 리그하고 좀 다르게 광명 리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무리하지 않고 네. 내년으로 경기까지 이렇게 참관을 해주시고 네. 혹시 뭐 이제 올해 막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말씀 계속. 예예예. 예. 뭐 내년에 변경 도와가지고 네. 간단하고 좀 편안하고 네. 광명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타를 쳐서 2루 주자 홈까지 홈인. 한 점 먼저 선취한 LG전자 MC영 구선입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주동수 선수. 또 주자 뛰었고요. 하지만 타자 주자만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포수 하소호 선수가 김동훈 투수를 찼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만 밟고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한 LG전자 MC영구소입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하태성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쳤습니다. 우익 수방면 안에 떨어지네요. 라인 산성 타고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고 자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예 공 이제 중계됐어요. 홈까지 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 지금 송구가 또 약간 또 빗나갔어요. 신종혁 투수가 본인 스스로 아 높게 즐기고 되면서 이번에는 안 당하겠죠. 뛴다. 공 빠졌어요. 자 3루 주자는 홈인 2루 주자 3루까지 갑니다. 투수로 선발 투수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신종혁 타자가 네 눌러 갔는데 작은 발이 드시고 스윙 삼진으로 연영진 선수 스윙하는 거 보니까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 앞에 안타. 와우 아, 코스 좋은 안타나. 2번 타자 박준규 선수고요. 사회 첫 자 던졌대요. 뛰었는데 그거 같아요.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좌중간을 가는 안타. 좌익수 이재공 잡았고요. 아이고, 놓쳤습니다. 아 공 놓쳤고요. 2루 주자는 홈까지 타자 주자는 돌아서 3루까지 때문에 크게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아우 깔끔하네. 도 아니고 볼넷으로 어우 변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스로잉 메커니즘이 뭐 무리 아프지 않은 그 쳤습니다. 유격수 정면 유격수 1루로 1루 아웃 깔끔한 3자 범퇴로 3회 초 힐터웨 점수에 대한 압박감이 쳤습니다. 중견수 유격수 7을 살짝 넘어가는 안타. 이제 뛰었고요. 쳤습니다. 유격수 놓쳤어요. 1루로 1루에서 또 공 빠지네요. 그 사이
2루 주자는 가지는 못하네. 주루 무기를 갖고 있는 건데 첫 수입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 2루수 우익수 우익수가 아 우익수 놓쳤어요. 공 계속 뒤로 굴러가고 있고요.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인. 선발 투수의 임무를 한국수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아! 1루수가 너무 전진하고 있었네. 우익수 앞에 안타. LG전자 한 점 더 추가됩니다. 이 길을 그러니까 쳤습니다! 이야! 1-2간을 가른 안타! 우익수 앞에 안타. 이제 조금 잡았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서 자 2루 주자까지 고민하면서 두 점 추가하는 스틸타워 1번 타자 권구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이스 키를 넘어가는 안타. 자 1루 주자는 3루에서 섰네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 중에 아 공 빠졌네요. 오 3루 주자 홈까지 홈인! 이렇게 한 점 더 추가한 스틸타워 동점을! 타자 김명식 선수 주자 뛰었구요. 아! 공이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역전에 성공하는 쳤습니다. 1루수 잘 잡았네요. 직접 베이스 터치 아웃. 좀 완투를 하실 하 보내 아니야. 원투아웃.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아 잘 잡았네요. 네 타구가 쳤습니다. 3루수 아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아 1루에 1루수가 바운드를 잘 자 타석에는 스틸타워 6번 타자 장문성 선수부터 베이스볼 레슨자 볼 원스트라이크 아 루킹 삼진 코스가 7번 타자 김동훈 선수 스윙 아 아웃 아. 스윙 삼진 이루수 커버 안 들어갔다고 스틸타워 쳤습니다. 빗맞은 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성공 아. 아웃 3아웃 공수 교대 7번 타자 한지석 선수부터 타석에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고 안쪽이 떨어졌습니다. 아 펜스까지 아 공 빠져나갔네요. 인정 2루타 그러니까 본인이니까 본 드리고요. 아 쳤습니다. 아 2루간을 꿰뚫는 안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아, 타석에는 3번 타자 이채욱 선수 쳤습니다. 좌중간 좌 중견수가 아 놓쳤네요. 중견수 넘어가는 네. 안타. 2루 주자 이미 홈인. 아, 자 1루 주자가 아, 발이 아파서 안타를 하나도 못 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좌중간 깔끔하게 가르는 안타. 아 지금 제 얘기를 들었나요? 오늘 우리 캐스터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반대 2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가는 주동수 스틸타워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아 김동훈 선수가 내려가고 유격수를 보던 권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2루타 하나 기록하는 멀티히트 기록하고 한지덕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깔끔한 안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까지 홈인 두 점 더 추가는 LG전자 MC 연구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알고 야, 있는 선수들 합니다 하고 뛰었네요. 아 뛰었네요. 승부하네요. 어허. 아하 공 빠졌고요.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이렇게 되면 하소호 선수가 자 또 뛰나요? 3루 아 선수 못하네요.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세 타자 이제 뛰었고요. 쳤습니다. 아, 2루간이 너무 넓었네요. 오,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오나요? 2루 주자까지 홈인. 자,
있고 감독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3루수 맞고 튀었어요. 자, 타자, 주자 모두 올세이브. 가슴을 보는데? 네. 네. 그 운영진 쪽에서 했습니다. 유격수 키 넘어가는 안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도 홈인. 1루 주자 2루까지, 타자 주자 1루까지 이렇게 동점 쳤습니다. 2루수가 2루수가 아까 영영진 선수가 자, 그 사이 2루 주자는 홈인, 역전에 성공하는 스틸타워 안 뛰었나요? 그렇군요. 쳤습니다. 중견수 유격수와 2루수 모두 놓치고 그 사이 3루주장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연용진 선수가 유격수한테 양보는 정말 송구 또 빠졌습니다. 자, 그 사이 3루주자는 홈인, 1루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그대로 1, 2루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지를 못하네요. 어우, 안타 치고 나가는 이채욱 선수. 자,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쳤습니다! 아. 2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안타.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 역시 들어오는데, 또 햄스트링 부분을 만지. 다 부상이네요, 다 부상. 쳤습니다! 바운드가 크게 된 볼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투아웃 잡아냈지만 6번 타자 정두찬 선수입니다. 공 뒤로 빠졌습니다. 맞을 뻔했어요. 네, 광명 시립 야구장입니다. 자, 이제 7회 초 마지막 공격과 수비를 각각 한 번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대 투자로 시작을 합니다. 스윙! 삼진! 다섯에는 7번 타자 김동훈 선수입니다. 카운트! 쳤습니다! 떴어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 3루수! 3루수가 남았어요! 스윙! 싶었는데 더 공 뒤로 빠졌어요! 3루 주자! 이렇게 동점을 스윙 삼진! 이렇게 승부가 아주 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자, 이렇게 아웃 카운트 하나가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쳤습니다! 높이 바운드 되는 볼 2루수가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스트라이크로 몰리니까 칠수밖에 없었는데 높이 뜬 공 1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7회말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승부치기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자, 주루 플레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 쳤습니다! 자, 내야를 벗어난, 인필드 플레이 선언을 했군요. 일단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늘린. 쳤습니다! 3루수 놓쳤어요! 자, 2루 주자 3루 돌아와서 홈까지 먼저 한 점 추가하는 스틸 타워입니다. 쳤습니다. 좌중간 중견수 앞에 안타. 들어오시는 들어오네요. 발이 느린데요. 공을 놓쳤네요. 네. 뒤쪽에서 하다 보니. 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투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스틸 타워. 종아리가 지금 올라와 있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아 2루 늦었나요? 1루, 1루만 아웃. 선수가 어 글쎄요 3루 늦었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1루 아웃, 투 아웃. 그 사이 3루 제한 호민을 했고 있다. 투 아웃까지. 아 쳤는데 수수가 밟으면서 스틸 타워에 2020년 2021년 토요 무적의 우승을 알려드리면서 중계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